그래서 강신무예요. 신가물은 유전이야. 감신이 되거나 네. 정말로 죽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선생님의 직업은 무속인, 무당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무당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많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한 신가물이라고 하는 게 없는데도 저 무당이 하고 싶어요 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많죠. 네. 자, 오늘 드디어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해야겠습니다. 자, 무당은 무엇일까요? 신을 모시고 만신의 길을 가면서 무업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네. 만중생을 구하는 직업을 무당이라고 하죠. 무당은 하늘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잘나서 하늘이 선택했다 이 뜻이 아니라 하늘에서 신들이 네. 이 자손이 무당이 될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사주에 무당에 박혀서 나오는 겁니다. 결국엔 신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신이 선택했다는 뜻이지 내가 뭐 뛰어나고 잘나고 이게 아니에요. 근데 여태까지 수십 년을 지켜보면 정말로 팔자가 무당인 사람들은 어떻게든 신을 안 받으려고 해요. 도망다녀. 자살도 하고 뭐 외국으로도 튀고 그냥 아예 나는 교회 다니고 성당 다니고 별짓을 다 해. 그러니까 나는 이런 쪽은 몰라. 난 귀신 난 이런 거 몰라 이러고 도망을 다녀. 그런데 무당이 아닌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무당이 아니라는 건 정말로 무당 자체가 아닌 사람이에요. 네. 근데 무당을 못해서 난리가 났어. 안달이 나서 네. 무당판에 들어와서 기웃거리고 오만때만 거에 아는 척을 하고 요즘 유튜브 어마무시하잖아요. 네. 오히려 애지간한 애동들보다 아는 게 더 많아. 지식으로만 채워지는. 그러니까 신은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껴보지도 않고 말문을 터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냥 서점에서 책이란 책은 다 주워다가 얼마나 아는 척 하나 몰라. 그건 다 의미가 없다 이거야.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건데 네. 무당이란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신이 하강을 해 나한테 내리는 거야. 네네. 그래서 강신무예요. 태어날 때부터 뼛속까지 골수에 박혀있는 무당이란 말이에요. 그럼 몇 년생 몇 월 며칠 그럼 볼 것도 없어. 너는 무당이야. 너 우리 같은 사주니까 신의 기생을 해라. 이 말은 무당을 옛날에는 기생팔자라고 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신의 기생 노릇을 하니까 징장구 소리에 춤추고 비녀를 꽂고 한복을 입고 청도 하고 네. 청배도 하고 노래미도 띄우고 내가 공수도 주고 이렇게 기예와 영검을 다 전수를 받는 정석의 무업을 전수를 받죠. 근데 여기에서 무당이 아닌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가요? 인간의 기생을 해요. 신의 기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예. 인간들 틈에서 똑같은 기생 노릇을 하니까 자영업, 네. 물장사, 영업, 사업으로 막 인생이 풍파를 겪죠. 거기에서 신가물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네. 신의 가물이란 건 유전입니다. 신 가물은 유전이야. 다 교회 다니고 절에 다니고 성당 아무 의미가 없어. 내 윗대에 올라가면 나 같은 무당이 있어요. 반드시 조상이. 네. 그 뼈와 살을 받아서 내려오니까 안 받으면 죽어야 돼. 나 네 번 죽고 다섯 번 죽어보고 무릎 꿇었잖아요. 진짜 무당은 신을 영접하고 신을 모시지 않으면 감신이 되거나 네. 정말로 죽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논할 만큼의 영검이 있다면 뽑을 통신해야지. 그렇죠. 그렇죠. 그게 안 되니까 가물만 높은데 이렇게 가물이 높은 사람이
어디 가서 좀 보면 너 실감은 높아. 너도 신이 왔어. 어? 신 받아야 돼. 이게 적 같은 이제 상담을 받, 돈 주고 받는 거지. 네. 그럼 난 또 빡이 도는 거지. 네네네. 아니 40이 넘고 50이 넘고 60이 넘어 동안에 그마이 대단한 신감을 있는데 말문부터 말문을 먼저 튼다고.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니네 집에 뭐가 있어? 너 이동 떴어. 너 이사 가면 죽어. 너 니네 저승세다 떴네. 오만 거 때만 거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막 떠들어야 돼. 그리고 지켜보다가 큰 무당한테 가가지고 우리 딸이 또라이가 됐습니다. 헛소리 하는데 얘 좀 봐주세요. 신이 말문 텄어. 무별통신했어. 너 무당이야 신꽃에 이러고 하는데 요즘은 아프면 다 신이 온 거야? 아니 인간이 때 되면 병들고 아프고 내 우리 집안에 내력이 당뇨가 있고 혈압이 있고 암이 있고 그러면 때 되면 다 병 걸려 죽어. 두 번째 갑자기 돈이 마르고 뭐해. 아니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 다 보면 돈 안 마르고 평생 돈 많은 사람이 몇 명이나 돼. 살다 보면 돈이 없고 살다 보면 돈을 벌고 그러면 돈이 안 벌어지면 다 신이 온 거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식이 아파. 아니 애가 허약 체질이면 아파. 그리고 조상이 배가 고파도 건드려 놓잖아. 신감을 높으니까 표적 주잖아. 그럼 조상 바람 불고 산소 만져서 뒤집어지면 다 신이 온 거야? 말문 트고 얘기하라고. 제발 좀. 아니 그러면 받아봐. 받고 말문 트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는 거야. 진짜. 그 무당이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저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요? 네, 이게 사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되지. 네, 근데도 나는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선생님이 직격타로 한 말씀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봐, 정신들 차려. 당신 같은 사람들이 철학 배우고 타로 배우고 명리학 배워서 신점인 척 보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말장난 까는 거 있지? 그거 죄야. 정말 신은 계셔. 그러한 오리지널 신명들 눈에 너희는 한나 사기꾼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무당이 겉만 화려해 보이지 속으로는 이 오장육부가 다 썩는 게 무당이고 그 인간 고락에 시달리고 살려줘도 등 돌리고 안면 까는 게 무당 팔자고 마녀도 속이 썩어요. 그러니 제발 그냥 조상 대접하시고 신감을 눌러가서 공덕 쌓아서 자손들한테 그게 안 넘어가게 하란 말이야. 그래야 가정이 편합니다. 제발.